오늘의 뉴스9입니다. 철도 노조가 내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막바지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KTX와 지하철은 물론 화물열차 운행까지 차질을 빚게 됩니다. 화물연대 운행 거부가 8일째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7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하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고 주장하며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800억 원 상당의 대장동팀 재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전체 범죄 수익을 4,400억 원으로 보고 나머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